무인도 탐석 기행. 황 사장, 내일 탐석 갑시다. 어디로 가는데? 저 고군산 열도 손타지 않은 외딴 바위섬 백아진 선장 한 분이 사람을 모아 잘 안내해 주니 그분만 따라가면 된대요. 새벽 2시 백석 선착장에 출발이고. 아, 그거 좋지. 같이 갑시다. 두툼한 옷, 운동화, 배낭과 빠루, 탐석 준비로 단단히 무장. 황 사장과 나는 캄캄한 밤 새벽 2시 선착장에서 만났다. 쌀쌀한 날씨지만 하늘엔 별들이 총총, 맑은 날이었다. 선착장에서 서울서 왔다는 돌꾼 일행 3명도 만났다. 저는 이석이고요. 이분은 황 사장. 수석 취미생활 20년 되십니다. 저희들은 지금 막 초보입니다. 친구 소개로 왔습니다. 하루 재미있게 보냅시다. 인사들을 나누고 선장을 따라 조그만 고기잡이 배에 올랐다. 일행 5명을 실은 배는 선착장을 떠나 유이 물살을 가르며 바다로 어둠을 뚫고 계속 깊고 먼 바다로 나아갔다. 넓은 바다로 나갈수록 파도가 일렁이며 배가 앞뒤로 로링하기 시작했다. 배 멀미가 슬슬 나려고 한다. 서울 친구들도 좀 거북스러운지 선장, 이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오? 선장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통통 배를 깊은 바다 저쪽으로 몰고 나갑니다. 이때 평상시에도 장난기 많던 황 사장이 끼가 발동되었는지 살며시 내 귀에 대고 서울놈들 놀려줄까? 넌 모른 척 가만히 있기만 해. 하고 저놈의 선장 북으로 가는가 봐. 하늘의 별을 보라고 북두칠성이 앞쪽에 있지? 맞아. 틀림없다. 내가 밤에 방향 보는 데 귀신이라니깐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인데 맞은편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 눈이 동그래져 긴장된 소리로 어떻게 하지요? 주위가 조용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방향도 모르고 두 시간 이상을 파도에 흔들리고 기분 나쁜 멀미 참으며 선장만 믿고 나왔는데 제대로 가는 건지 의심이 가는 터에 황 사장 시침 딱 대고 하는 말이 참말 같았다. 그동안 침묵으로 있던 내가 한마디 거들어 지금 공해상 아니면 휴전선쯤 왔을 거다 말을 꺼내고 서울분들 눈치를 보니 아까 겁많은 친구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다. 장난이 너무 심하다 싶어 내가 먼저 자 우리 같이 술이나 한잔 합시다. 황 사장 아유 미안합니다. 저는 동사무소 방해 출신입니다. 순식간 숨죽였던 분위기가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이고 탐석 나왔다 북으로 진짜 납치되는 줄 알았네. 황 사장 어찌 그리 시침을 딱 떼고 가지고 온 오징어 보안주에 소주 서너 잔씩 나누어 마시며 추위도 좀 풀리고 분위기도 좋아져 수석에 얽힌 오피소트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덧 5시쯤 되니 주위가 훤히 먼둥이 트고 저 멀리 섬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행을 실은 배가 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바위섬에 닿았다. 이 섬은 외지인들이 손타지 않은 곳이라 수속감이 많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며 바위섬은 물이 들어오면 물이 잠기고 물이 빠지면 섬으로 된단다. 오늘은 오후 3시면 물이 들어오니 그때까지 충분히 탐석을 하고 나가게 된다며 나는 옆섬에 갔다 3시에 꼭 맞춰 올 테니 좋은 탐석하시라며 일행을 내려주고 저 멀리 있는 섬으로 손살같이 사라졌다.
황 사장과 나 그리고 서울 손님 3명 일행 5명은 맑은 바다 공기와 한 잔 먹은 술 기운에 콧노래를 부리며 쏜살같이 돌밭으로 흩어져 뒤지기 시작했다. 돌밭을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삼봉이 달린 산경을 만났다. 자세히 굴딱지를 떼고 물에 씻어보니 석질이 까실까실 삼봉 우측 계곡 하얀 석영질이 박혀 흐르는 물소리 들리는 듯 천하 명석을 만났다. 나는 돌섬이 떠나라 큰 소리로 외쳤지요. 신봤다 명석이다. 옆에 황사장도 달려오고 서울 친구들도 뛰어왔다. 물에 담궜다 두 손으로 받쳐드니 삼봉의 시원한 폭포 배들이까지 밑자리 끝내주고 억겁의 세월을 이곳에서 돌을 닦고 나를 만났구나. 사랑하는 삼봉 폭포야 우리 집으로 가서 살자. 일행들도 일제히 와 잘생겼다 모두들 부러운 듯 비슷한 것 하나라도 해야지 이리저리 지적이며 흩어졌다. 얼마 후 시간이 흘러 배도 출출하고 일행을 모두 모여 준비해간 김밥과 음료수로 배를 채우며 각자 나름대로 한 점씩 주운 수속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던 바닷물이 어느새 턱 앞까지 밀려오고 시간을 보니 약속된 오후 3시. 배는 아직 오지도 않는다. 이놈의 선장 어떻게 된 걸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허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돌뿌리섬. 물이 들어오면 없어진다는 돌바위. 여기에다 내려놓고 배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 뱃소리도 없고 물은 차오르고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일행은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놈의 선장 우리를 수장시키려는 것 아닐까? 무슨 일이 생겼나? 배가 고장이 난 걸까? 아니면 3시 약속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일행은 바위 제일 높은 곳에 모여 돌들은 배낭을 벗어놓고 올라서서 어디 지나가는 구세주 배라도 없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물은 발목까지 올라오고 망망대해 다섯 사람만이 서 있었다. 아차 발을 헛디디면 물발에 떠내려 갈 판이다. 겁만 턴 서울 친구가 울기 시작했다. 야야 울지 마라 침착해야 해. 물은 점점 올라와 정강이까지. 야 이젠 틀림없이 죽었구나. 그때 저 멀리 통통배 소리가 들렸다. 와 뱃소리다. 올 때까지 정신 차리고 쓰러지면 안 된다. 물이 배꼽까지 왔을 때 배는 도착했다. 자칫 엎어지면 맥주병 떠내려가듯 하기 바로 직전 무사히 배에 오른 일행은 거의 탈진. 하늘이 노을해 보인다. 긴장과 엄습해 오는 공포. 시간이 좀 지나 한숨 돌린 일행은 선장에게 한마디씩 했다. 야, 이 개, 각개가 기새끼야, 어떻게 된 거야? 사람 죽이려고. 아, 그것이 아니고 기름이 떨어져 기름 넣고 오느라 나도 엔진이 불이 나도록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면 되냐? 옆에 있던 황 사장 한마디. 사람은 안 죽었잖아. 일행은 한바탕 웃었다. 선장, 그런데 저 물속에 돌들은 배낭에 들어있어. 선장은 삿대를 들어 여기저기 찔러보더니 옷을 훌러덩 벗고 물로 뛰어내려 배꼽까지 차는 물속에 배낭 다섯 개를 건져 배전에 던졌다. 일행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일제히 와, 야, 선장의 거시길 보고 저놈이 저걸 믿고 배포가 그리 크구만. 그것만 갖고도 먹고 살겠다. 모두 한마디씩. 조금 전 놀랬던 일 모두 잊고 한바탕 웃었다. 그날 평생 잊지 못할 탐석 다녀와 탐석한 삼봉 폭포석. 지금도 볼 때마다 나는 인생 두 번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빠이빠이 이창섭 올렸습니다.